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아이. 엄마 여기 부릉이 부릉이 이거 사줘 하면서 막 두 팔을 척 스쿠터 시트 위에서 막 흔들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자자자자 넘어간다. 어머머머머 어쩜 좋아. 자 당황한 엄마 자 어떻게든 막 두리번두리번 하죠. 그러더니 저걸 이렇게 살려고 으라차차차차차차 되겠습니까? 무게가 무려 150kg이 넘는데 아이 몰라 지윤아 빨리 튀자 하면서 저렇게 아이 손을 잡고 슝 가버립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이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망가졌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집 앞에 주차돼 있었던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8월 3일 오후 1시쯤에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제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흔드는 장난을 쳤고 결국 보신 것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는데요. 아이 엄마는 넘어진 오토바이를 살펴보고 들어보려고도 했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토바이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못 본 건지 그냥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오토바이 자체가 천만 원이 넘는 고가였고 이 차체가 많이 긁히고 부서져서 수리비만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보자는 장난친 아이가 어려 보였지만 일단 사건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CCTV 영상과 함께 송파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경찰에서 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촉법소년 얘기 많이 하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도 아니에요. 덜입니다. 범법소년. 절대, 예. 절대 형사 무능력자라고 그러니까. 표현합니다. 10세 미만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사소송 하든지 하라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경찰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뭘요? 두 사람이 가다가 엄마가 예. 아이가 밀어 넘어뜨린 거를 손괴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예. 엄마는 계약상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냥 가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 의무도 있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엄마가 민사 책임은 져야 됩니다.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경찰은 지금 엄마 뭐 지금 전단지 붙였대요. 이 본 사람 아니면 어머니 부모님 있으면 알려달라고. 근데 부모님 만약에 안 알려주면 경찰이 저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소송 제기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엄마는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